예수님의 생애, 지상생애의 마지막 밤, 유월절의 보름달이 예루살렘에 동실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인류 역사가 전과 후로 나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파멸의 음모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편에서 세워놓은 구원의 시나리오, 그 두 개의 계획이 동시에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음모를 위해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모여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는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 인간의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이 작전의 얼굴마담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비위를 드러내고 고발했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후원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음모에, 이 파멸의 계획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비겁함과 사악함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하는 방법을 궁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방해할까 또 두려워합니다. 비겁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꿉니다. 유다가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악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유다는 가엾게도 이 사건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하수인이 뭐예요? 쓰고 버리는 카드죠. 왜냐하면 죄는 항상 하수인을 필요로 해요. 그 음모의 총감독은 누구일까요? 정사와 권세자분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보면 생각보다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뭔가 치밀하지 않아요. 뭔가 좌충우돌하고요. 뭐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면에 나서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책임 있는 주체라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조차도 전면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끝까지 배후 세력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허접한 계획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착착착착착착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레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날을 새로운 언약식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뒤틀려버린 옛 유대교의 민속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 뜻을 알겠어요? 모세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이로 인해 유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단을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막을 수가 없으세요. 그것은 그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그냥 두드리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동기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단이 문 두드리면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와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일 위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단이 제일 공들였던 사람은 사실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계집종이 갑자기 너도 저 사람과 한패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졌습니다. 나 아닌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닭이 우는 거예요. 꼬꼬닥.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줄 뻔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어주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나가서 애통하면서 비통하게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 계획의 주체자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반역자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려서 생명의 숙주가 되시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파멸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패배하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승리한다고요? 둘 다 승리합니다. 파멸의 계획이 승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면 상금이 있거나 전리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받은 거예요. 그는 그 은을 던지고 자결합니다. 빌라도는 2000년 동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갔던 그는 나중에 로마 황제 반역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요한을 죽인 악몽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간악한 사탄이에요. 하수인들은 전부 다 잘된 사람이었어요. 승리자가 어찌 그렇습니까? 모두 패배자가 됐어요. 부정과 어둠의 세력이 오면요, 뭔가 그 배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와도 그건 허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와두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온갖 악한 죄를, 죄의 가장 악한 바이러스를, 배신과 반역과 불신함과 무정함과 음란과 정욕과 부패와 방탕과 모든 죄를 가장 강력한 걸로 다 몰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예수님 안에가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냥 죽여도 그냥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 절대로 모든 사람이 못 믿게 만드는, 아주 예수 믿으면 아주 파렴치하게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한 죄의 합성을 다 몰아 안으셔서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사단이 그걸 몰랐습니다. 사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계획을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계획에 사용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지 못하실 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이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자 그래놓고 제자들이 조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가까이 계심으로 주님의 계획은 승리할 것입니다. 2021년은 승리의 해입니다. 여러분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체자가, 수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